예, 접니다.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. 어디세요? 병원이요? 왜요? 예? 거사놈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태수한테 손 떼라는 거잖아요. 하, 미친놈들. 아, 현직 검사를 말이야. 그냥 계실 겁니까? 심증만 갖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. 태수는 어떻습니까? 진술한 상태가 아니에요. 뭐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? 아, 태민호 통화 내역서입니다.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,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다름 아닌 한정원 씨입니다. 둘은 부부 사이니까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마지막 통화 시간이 사망 추정 시간 10분 전이었고, 그때 한정원 씨 위치가 거상그룹 반경 100m 내외였습니다. 한정원 씨는 새벽 2시경에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, 동선이 맞질 않습니다. 검사도 자기 위치를 알고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. 정원이가 몇 시에 들어왔다고? 새벽 4시요. 확실해? 좋건 싫건 7년을 같이 살았는데. 왜요? 민호랑 정원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? 네? 그랬잖아, 참고인 조사 때. 알고 싶은 게 그거였구나. 동서가 도련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세요? 오빠를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필요해. 세상 참 잔인하네. 언젠 가족이라더니.